도어를 열면 제품 내부에 LED 램프가 켜집니다. 최초 사용 시 보호 필름을 제거하고 사용하세요. 분리선반 거치대는 분리선반을 조립할 수 있습니다. 무빙 노즐은 신발에 바람을 불어넣으며 스팀이 나오는 노즐입니다. 신발의 높이에 맞추어 사용하세요. 스타일링할 신발을 두는 선반입니다. 내부 필터는 제품 내부에서 생기는 먼지를 걸러주는 필터입니다. 사용하기 전에 꼭 청소하세요. 배수통은 제품 내부를 건조하며 나오는 물을 담아두는 통입니다. 급수통은 스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을 보관하는 통입니다. 제품 아래 발기인 방지를 위한 보조 발판입니다. 먼지가 쌓여 있을 경우 청소하세요. 분리 선반은 각 칸에서 두 켤레의 신발을 스타일링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선반입니다. 아로마 케이스에 향기 시트를 넣어 신발에서 향기가 나게 할 수 있습니다. 제품의 문을 열어 물통을 확인하세요. 급수통에 물이 없으면 수돗물을 채우고 배수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비우세요.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청소해 주세요. 아로마 케이스에 원하는 향기 시트를 접어서 넣어주세요. 선반 끝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뒤꿈치를 모아 V 모양으로 놓으세요. 신발 뒤축이 눌리지 않는 높이에 맞춰 무빙 노즐을 내리세요. 각 칸에서 두 켤레의 신발을 스타일링하고 싶은 경우 무빙 노즐을 내린 후 벽면에 분리 선반 거치대에 맞추어 선반을 설치하세요. 문을 닫고 전원 버튼을 누르세요. 스타일링할 코스를 선택하세요. 표준 스타일링 코스는 운동화, 스니커즈를 간편하게 스타일링하고 싶을 때 사용하세요. 가죽 스타일링 코스는 가죽 재질의 신발을 간편하게 스타일링하고 싶을 때 사용하세요. 집중 살균 코스는 신발을 위생적으로 강력 살균하고 싶을 때 사용하세요. 가죽 살균 코스는 가죽 재질의 신발을 섬세 스팀으로 살균하고 싶을 때 사용하세요. 급속 스타일링 코스는 외출 전 짧은 시간 내에 신발을 산뜻하게 스타일링 해주는 코스입니다. 눈비 건조 코스는 젖은 신발을 건조하는 가장 기본적인 코스입니다. 눈, 비 혹은 땀에 젖은 운동화를 건조할 때 사용하세요. 신발의 젖은 정도에 따라 시간이 최대 6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. 시간 건조 코스는 가볍게 젖은 신발 혹은 특정한 시간 동안 건조할 때 사용하세요. 스웨이드 스타일링 코스는 스웨이드 재질의 신발을 스타일링하고 싶을 때 사용하세요. 골프화 스타일링 코스는 골프화를 스타일링하고 싶을 때 사용하세요. 축구화 스타일링 코스는 축구화를 스타일링해주는 코스입니다. 듀얼 케어를 사용하여 슈케어 상칸과 하칸을 각각 다른 코스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. 신발을 상칸과 하칸에 각각 넣으세요. 터치 디스플레이 우측 하단의 설정 버튼을 눌러 듀얼 케어를 설정하세요. 상칸과 하칸의 코스를 선택하세요. 시작 버튼을 약 1초 동안 누르세요. 스타일링이 완료되면 신발을 꺼내세요.
보관 모드를 설정하면 보관 모드가 시작됩니다. 보관 기능 작동 중에 전원 버튼을 누르거나 문을 열면 보관 모드가 중지됩니다.